그 수첩을 책상 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세상에 악마가 있나 악마와서 찾아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아니 한빈군이 이렇게 저 그 싫어하는 거 알았어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로 싫어하는 건 몰랐는데 네네. 사실 한빈이 공부 계획자는 건 제 엄마 담당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 그 공부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다가 가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몰래 엄마 몰래 도와달라 그래요. 그 제가 가서 보면 사실 그 문제를 제가 잘 설명하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살짝 답을 보고 제한테 알려주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 제가 슬쩍 설명 없이 답만 알려준 문제는 꼭 틀려서 와요. 네? 그때가 되면 혹시 엄마 몰래 제가 알려준 게 탈로 날까봐 혼날까봐 저도 조마조마해요. 한빈군 학교에 공부는 잘해요? 아, 지난번에 하냐고. 성적표 매우 잘하고 몰매 잘 보여드릴 잘하고 전부 매우 잘하고 자, 한빈군 계속 공부해요. 뭐 어쩔 수 없네. 참 방학인데도 우리하고 방학은 좀 그렇죠. 우리 방학은 그냥 정말 방학이었죠. 네. 우리 그냥 방학이었는데. 진짜 방학이었죠. 네. 그렇죠. 학교 개학 날도 몰랐어요. 방 놀고 있으면 왜 학교 안 가냐고 그러면 아 방학이 끝났어. 우리 그랬는데. 아무튼 한빈군 그래서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재밌게 잘 노세요. 알았죠? 네. 예.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아 안녕구. 안녕구. 이 집에 없어져야 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빠가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엄청 피곤해. 아, 아빠가 언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왔다, 변해요? 왔다, 저번에 아빠가 분명히 엄마한테 인생이 공부가 전부야? 어? 은유리는 공부 좀 못해도 돼? 이랬는데요. 5분 뒤에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요. 아빠한테 가르쳐 달라고 말했는데요. 아빠가요. 넌 이것도 모르니? 안 되겠어. 주말에는 꽉 붙잡아놓고 공부를 시켜야 했어. 그래갖고는 안 되겠어. 이랬어요. 그리고 횟집에서도 아빠 때문에 엄청 창피했어요. 어, 횟집에서는 왜요? 저번에 엄마랑 저랑 아빠랑 같이 횟집에 갔는데요. 회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화를 내면서 돈이 얼만데 이게 다야? 회 금을 발랐나? 이렇게 화내면서 탁자를 탕탕 치면서 탁자 좋네 흥 인테리어만 좋으면 뭐해 이 집 오래 못 가겠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사장님이 회를 서비스로 이따만큼 주니까 아빠가 갑자기 역시 대박집은 다르네 이 회가 정말 좋은 회야 우리 요게 당구라자 당구홀? 이랬어요. 그때 엄마랑 저랑 엄청 창피했어요. 그래요. 너는 우리도 창피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니 근데 아빠도 왔다 갔다 했지만 은유라 너도 성적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 에이 그건 또 어? 뭐야 갑자기 아니 아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며 또 왜 바뀌었어? 아니 그 아빠가 바뀐 게 아니라 아빠가 옛날에 너한테 얘기한 거 기억나지? 우리 은율이는 공부 조금 못해도 돼 괜찮아 그랬지? 아빠가 조금 못해도 된다 그랬지? 너 너무 많이 못해 아니 정도가 있잖아요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학교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요? 아니 50점 맞고 자랑하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걸 50점이라고 그러고 다른 집 가서 50점이면 이런 걸로 맞잖아 주걱으로. 그러니까 아빠도 왔다 갔다 안 할 테니까 은율이 성적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 알았지? 네. 플래너를 하나 만들어요. 은율이도 수첩 하나 만들까 오늘? 아니 아니 아니! 수첩 하나 만들자. 레드 수첩으로 빨간 걸로. 아니 아니! 은율이는 수첩 하나 만들고 이 주걱도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은율이 그래도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건 괜찮지만 공부에 취미는 좀 붙이세요. 알았죠? 네. 그래요. 취미를 붙이자.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래, 누굽니까? 아, 은서야. 그래, 뭔 얘기예요? 저희 집은요. 아빠, 엄마, 언니, 저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스마트폰이 편리하긴 엄청 좋은데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다들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돼서요. 저희 엄마는요, 저번에 목 가스레인지에 음식 올려놓다가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음식 트럭만 한 적도 있고요. 저희 언니는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확인하고요,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화장실 갈 때,
자기 직전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